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구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펜타토닉 스케일과 그리고 그 펜타토닉 스케일을 주로 잘 활용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에릭 클랩튼이 라이브 때 어떤 식으로 연주를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펜타토닉 스케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A마이너 펜타토닉 기준으로 자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번 줄에 5번 칸 라부터 음이 시작하죠. 라, 그 다음에 8번 칸 도, 그 다음에 줄 바꿔서 5번 줄 5번 칸 레, 그 다음에 미, 그다음 줄 바꿔서 솔, 또 칸 바꿔서 라. 자, 여기까지만 살펴볼게요. 일단 6번 줄 라 도, 5번 줄 레 미, 4번 줄 솔 라. 이렇게 오면 음이 총 5개였죠. 라 도 레 미 솔. 라는 다시 반복된 거니까 라, 라 도 레 미 솔. 요 5가지의 음을 우리가 펜타토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펜타라는 말이 숫자 5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라도 레미 솔. 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볼게요. 아까 라까지 봤죠. 이어지는 음은 3번 줄에 도, 그 다음에 레, 그 다음 줄 바꿔서 미, 그 다음에 솔. 자, 미에서 솔은 3칸, 그 다음에 줄 바꿔서 라 도. 자, 6번 줄과 1번 줄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 하나의 스케일 블럭이 다 나온 거예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라, 도, 레, 미, 솔, 라, 도, 레, 미, 솔, 라, 도, 도, 라, 솔, 미, 레, 도, 라, 솔, 미, 레, 도, 라. 자, 이게 우리가 기타를 배우면 제일 많이 처음에 계속 배우게 되는 이 A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의 자리인데, 요거를 이제 세 칸씩 가는 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로 에릭 클랩튼 아저씨는 어떻게 이걸 살짝 바꿔가지고 뭐 주로 사용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첫 음을 여기 라로 잡는 게 아니라 A마이너 펜타긴 하지만 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칸 떨어져서 3번 칸 솔. 그러면 솔 다음 음인 라를 약지 손가락으로 두 칸, 그 다음에 줄을 바꿔요. 도, 레, 솔, 라, 도, 레. 그 다음에 두 칸을 슬라이드로 옵니다.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솔, 그 다음에 라, 줄 바꿔서 도, 레. 다시 보면 솔, 라, 도, 레, 미, 솔, 라, 도, 레 까지 봤죠. 이렇게 오면서 그 좋은 점 하나는 간격이 전부 두 칸씩 간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주할 때 훨씬 손이 새끼손가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면에서 편하죠. 수월하죠. 자, 여기서는 또 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칸을 두 칸 더 앞으로 슬라이드. 9번 칸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줄을 바꾸는데 8번 칸으로 줄을 바꿉니다. 솔. 그 다음에 솔, 라 두 칸 줄 바꿔서 도, 그 다음에 두 칸 레. 자, 요렇게 하나의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기본적인 스케일 블럭보다는 좌우로 두 칸 정도 좀 더 확장된 넓이를 가진 스케일 블럭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솔, 라, 도, 레, 미, 솔, 라, 도, 레, 미, 솔, 라, 도, 레. 뭐 미까지 갈 수도 있죠. 미. 그러면 솔부터 시작해서 레 혹은 미까지 상당히 지판을 넓게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요. 이걸 연습하는 게. 다시 보면 거꾸로 가면, 자, 6번 줄부터 1번 줄까지 걸쳐서 이 3번 칸부터 무려 12번 칸까지 우리가
굉장히 지판을 넓게 사용하면서 눈으로 보고 익힐 수 있는 그런 스케일 블럭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요렇게 나온 요 스케일을 우리가 A 마이너 펜타토닉 혹은 C 메이저 펜타토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 스케일을 적용할 수 있는 음악은 A 마이너 키 혹은 C 메이저 키 음악에서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실제로 반주를 틀어놓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키를 한번 바꿔서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A마이너 혹은 C메이저였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C키 다음으로 많이 쓰는 키가 G키죠. 네, G키에서는 어떤 식으로 포지션이 바뀌는지. 자, 기준이 됐던 우리 라음, A음이 자 지금 C에서는 A음이 라가 됐던 건데 G키에서는 G키에서는 어떤 음이 라가 되는지 그걸 먼저 보시면 돼요. 자, G키라는 거는 G음이 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쭉 한번 올라가 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자, 12번째 칸 얘가 라가 되는 거예요. G키에서는. 다시 말하면 G키에서는 E음, 알파벳 E음이 라가 된다. 그래서 이제 E마이너 펜타토닉 혹은 G메이저 펜타토닉. 자, 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가 조금 넓게 이렇게 넓혀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솔부터 가겠죠? 자, G키에서 솔이 어디냐? 여기 D음, 10번 칸 얘부터 가는 거예요. 얘부터 솔라도레 가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 전에 솔라도레 미솔라도 갔듯이 여기서부터 솔라도레 미솔라도 이렇게 되겠죠? 자, G키에서 음악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펜타토닉 스케일과 그리고 그 펜타토닉 스케일을 조금 더 지판을 넓게 사용해서 그리고 좀 더 손가락도 쉬운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알아봤습니다.